자, 그 다음 마지막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까지는 안 나오고 일반 물리 수준에 가야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건 이제 2x2, 표로 딱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적분을 하기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할 수가 있고, 싹다 합쳐라. 이거는, 폐곡선에 대해서 빼먹지 말고 다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학적인 게 의미예요. 그다음 길이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기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자기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자,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싹다 합치다. S인테그랄이라는 게다 합치는 거죠. 다 합치는데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밀도, 전기력선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데요?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했으니까 그 원래 게 되죠. 파이. 파이가 뭡니까? 전기장과 관련된가?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기장과 관련돼 있으면 자기력선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걸 자기력선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전기력선은 원래는 Q, 전하로부터 출발하죠. 전하가 셀수록 전기력선 셉니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도체가 들어가서 유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장이 사라지죠. 그래서 유전율에 해당하는 거하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요걸 살짝 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빼버리고 전기장의 원천, Q, 그 공간에 대한 얘기에서 걔들이 작동하는 힘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작용을 연결시킨 개념이라서 이걸 갖다가 그 유명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우스가 만들어 놓은 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식으로 만든 거죠. 그럼 전기장과 자기장은 대칭이라서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자기력선을 다 합쳐라. 이건 어떤 평면에 대해서 그 길을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을 뜻하는 건데, 전기력선을 뜻하는 건데, 자기력선 다 합쳐버리면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 자기장은 Q가 분리되니까 이게 그나마 이렇게 의미 있는 거지, NS는 분리가 안 되니까 이건 무조건 0입니다. 자기장에 대한 전기력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0이라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어떠한 평면을 딱 갖다 놓고, 바우스 평면이라는데, 그 길로부터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Q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우스 평면을 해놓으면, 여기 Q가 있다면 여기서 뿜어서 나오겠죠? 여기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면 이 사이에 주고받는 것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바우스 평면을 아무렇게나 잡고, 거기로부터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 총합인데, 이건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Q의 총량, 총전하량. 배치는 상관이 없어요. 배치가 없고, 이 안에 있는 싹다 합친 총량과 같다라고 하는 걸 해서, 이 점, 이 점에서 작동하는 힘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자기라 생각하고, 이 속에 밤송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비례하진 않지만, 이제 비례한다고 칩시다. 밤톨 한 개에다가, 그 가시가 100개씩 달려 있어요. 그러면, 보자기를 딱 싸서 그 밤송이로부터 나오는 가시의 개수를 막 세요. 2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밤톨이 두 개가 들어갔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보자기를 둘러쳐서 나오는 총 전기력선의 개수를 구해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총량과 그다음에 그 지점에서 작동한 힘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요걸 살짝 소외시키면은 Q하고 각 지점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없고 요거에 나오고 요건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다 구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장을 갖다가 길이로 쫙 더합니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압이었죠. 전압은 유도기전력은 시간당 뭐가 자기장이 변할 때 생기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불렀던 거고, 이건 굳이 뭐 이렇게 안 하고, 요 흐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수식의 표현만 달라진 거죠. 그럼 의미는 여기 또 있겠죠? 자기장에 대해서 길이로 쫙 둘러가면서 다 합쳐요. 즉, 길이로 뿅 둘러가면서 여기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들을 다 합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이렇게 둘러가는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네,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딱 하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직선 도선처럼. 그러면 이렇게 싹다 합치면 요 라인 따라가면서 구했는데 알고 보니 이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는데요?
전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류가 다 나오죠. 그럼 이게 투자율,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전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앙페르 법칙 혹은 비오와 사바르라는 사람들이 만든 그 법칙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자기장에서 비구하기로 그냥 공식을 만들어 놓고 배웠던 거, 그거가 되고요. 이거는 V구하기 해서 페르데 렌치 법칙으로 구체적으로 다 배웠죠. 둘 다 배운 걸 수식만 달리 해놓은 거고, 이건 안 나오니까 얘만 잘 알면 맥스웰 방식 얘기가 끝이라는 겁니다. 의미는 다 아시겠죠? 자, 그 케이스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 가우스라는 건 거의 뭐 초천재급으로 역사에 남아있죠. 그리고 잔머리의 대왕이죠.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계산해서 해랬는데 이놈은 1부터 100, 거꾸로 100부터 1 똑같네. 짝짝짝 짝이가 똑같은 거 100개. 그럼 두 번 더 했으니까 반. 이래가지고 금방 했어요. 이렇게 했던 금방진.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걔 때문에 우리가 엄청 힘들어요. 여튼 그 가우스 법칙인데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파이.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력선의, 전기력선의 개수는 원천으로 그냥 배치되어 있는 전하의 총량과 공간의 유전율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지점 지점마다 전기장 플러스 1을 갖다 놓고 힘을 구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놓고 그걸 싹 다 면적으로 더해주면 이게 나온다. 그럼 이걸 빼고 여기서부터 요 연결고리인데 최종 결론은요. E를 구하고 싶어요. 적분할 때 E를 구하려면 이게 밖으로 뿅 빠져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면적만 잘 구해내면 전기장의 세기가 구해진다 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벗기려면 뭐 해야 돼요? E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일정하게 만드는 설정마다 가우스 법칙을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이해되죠? 목적은 이겁니다.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이상야를 타기 막 해놓고 구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들은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구대칭. 즉, 점을 해서 구모양의 방사선. 그래서 점전화 만들어놓고 빵빵빵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방사선인데 입체로 쫙 나가는 방사선이죠. 그럼 이때 이 가우스 평면은 그냥 밀폐한 모양이면 돼서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데 E가 일정하게 잡아주니까 동심원의 모양으로 쫙 잡으면 돼요. 반지름이 R인 동심원이 아니고 구. 구로 만들어내면 점전하로부터 다 일정한 거리에 있으니까 이 점에 어디를 잡아도 전기장의 세기가 다 동일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대칭에서 모든 점으로부터 구를 만들어내면 모든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요 조건을 딱 만족시키죠. 그럼 요걸 다시 쓰면 E는 입실론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총전하에다가 뭘 나눠줘야 돼요? 구의 겉넓이. 이 구의 겉넓이. 어떻게 해요? 4, 이걸 왜 자꾸 나오지? 4파이 R의 제곱분의 1.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4파이 입실론분의 1에다가 R제곱분의 Q로 하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쿨롱 포스 할 때 그 상수 K, 9 곱하기 10의 9승에 해당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나? 아니, 도체 9로 만들어서 전부 다 균질하게 이렇게 대전시켜 놓은 도체 9의 바깥쪽, 또 역시나 반지름이 R이 되게 이렇게 만들면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